너 지금 뭐 하는 거니? 혹시 설마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? 아닙니다 선배님. 제가 일이 좀 있어서요. 됐고 이거 내 옷인데 백화점 가서 사이즈 좀 바꿔와. 네? 이따 저녁에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내가 어제 그냥 곱창에 소주를 양껏 먹었더니 사이즈가 안 맞네. 백화점에 연락해뒀으니까 가서 바꿔오기만 하면 돼. 아, 네. 뭐해? 시간 없으니까 빨리 바꿔와. 뭐야? 너 저런 사람이 다 있어? 왜 지옷 바꾸는 걸 너한테 시켜? 아, 몰라. 빨리 따라오기나 해. 아, 예, 예. 아, 말 좀 하고 움직여. 아프다고. 아, 내가 안젤라의 첫사랑이라니. 대박이다. 그치? 그러게. 잘 됐다, 두시가. 근데 말이야. 너 괜찮겠어? 응? 뭘 또? 국제연애라는 게 관계를 유지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. 그렇지, 그렇지. 그러다 지치고 다른 사람이 위로해주면 또 넘어가고 배신하고 다 그런 거거든. 백이면 백 다 그런 거 아닌가, 그거? 그런가? 가서 물어봐야겠다. 야, 안젤라가 교환할 생겼을 줄이야. 거기다 한국에서 살 생각 있으면 혹시 나중에 나 안젤라랑 결혼까지 가는 거 아니야? 그러게. 너무 잘 됐네.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. 근데 말이야, 두시가, 니네 부모님은 괜찮겠어? 응? 부모님? 응. 어쨌든 니네가 국제 커플인 거잖아. 근데 우리나라 유교 사상 때문에 아직 국제 연애에 관해서 좀 편견이 있거든. 근데 니네 부모님은 너랑 안젤라가 사귀는 걸 과연 허락해 주실까? 그렇지, 그렇지. 내 주변엔 다 반대해. 백이면 백 다 그런 거 아닌가, 그거? 아, 그러네. 그건 생각 못 해봤는데. 이야, 난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건 처음 봤다, 처음 봤어. 벌써 며느리라고 부르실 줄은 내가 꿈에도 몰랐다, 진짜. 그러게. 잘 됐네. 축하해. 축하한다, 두시가. 고마워. 근데 두시가, 응? 너 웃을 때 그 잇몸 보이는 거 그거 어떻게 안 될까? 되게 비호감이거든 그거? 아 그래? 미안 조심할게. 그리고 두시가 너 말이야 웃을 때 콧구멍 커지는 거 좀 어떻게 안 될까? 어? 콧구멍이 사람 비웃는 거 같아. 아 그래? 미안 조심할게. 어? 아 맞다 나 안젤라랑 맥주 마시기로 했는데 제가 올라갔다 올게. 어? 저, 어? 제 이 손가락 같은 거 찍. 아! 아이고 배야! 아이고 배야.